안녕하세요. 김아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11년 만에 노트북을 구입한 관계로 노트북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북 프로 NT930 LTE 모델입니다. 13인치 노트북이고요. 제가 키보드 커버는 별도로 이건 또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키보드 커버는 구입하셔야 되고. 속도가 아주 빨라요. NT935 모델이기 때문에 i5 기종이고, 인텔 인사이드. 배경화면은 제가 장두건 화백님의 저희 집에 있는 장미와 안개꽃 그림으로 해놓은 상태고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속도가 유튜브 보시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제 채널 가 바로 TV로 바로 가실 수가 있고요. 우리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거 소리도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으시고요. 아주 가벼운 모델입니다. NT935 시리즈. XDB 시리즈입니다. NT935 XDB. 시중가, 출고가는 179만 9천 원으로 알고 있고요. 150만 원대 구입할 수가 있는데, 저는 비교적 저렴하게 이름까지 적어놨고, 구입했고, 요거는 이제 갤럭시 북 프로 LTE 모델, 갤럭시 탭 S 6입니다. 탭 S6. 휴대폰은 갤럭시 S21 그리고 갤럭시 버즈 라이브까지 이렇게 총 구성의 휴대폰과 이렇게 NT 930 갤럭시 북 프로 13인치 모델, LTE 모델이라서 제 같은 경우는 모두 연동해가지고 휴대폰, 탭, 그리고 모두 유심이 들어가요. 유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에서도 여러 자유롭게 인터넷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뭐 야외에서도 인터넷으로 김아들 영상을 또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미술관에서도 찍어서 보여드릴 수가 있고, 구성품은 마우스와 충전기. 충전기는 모두 같습니다. 이 탭도 충전시킬 수가 있고, 휴대폰도 충전시킬 수가 있고, 갤럭시 라이브 E 이어폰도 충전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갤럭시 북 프로도 단자로 C타입 단자로 충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제가 이번에 구입한 갤럭시 북 NT935XDB 시리즈 갤럭시 북 프로 LTE 모델입니다. 13인치 미스틱 블루 색상이고요. 파란색이고 아주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용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전화 되세요. 갤럭시 생태계를 설명해드린 김아딜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천!